네, 최조환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먼저 승리부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이번 시리즈 SSG를 상대로 연패를 끊은 경기였습니다. 오늘 경기 소감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. 오늘 이겨서 좋고 또 이제 앞으로 남은 경기 더 많으니까 오늘 한 경기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더 저희가 이제 계속 경기를 해야 되니까 더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, 주중 3연전 동안 홈런으로 선취점 두 번 만들어내셨는데 타격감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? 시즌 시작할 때부터 타격감이 나쁘진 않았는데 잘 맞은 타구들이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타율은 지금 좋진 않은데 타격감이 막 많이 나쁘고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. 네, 친정 SSG를 상대로 그것도 문학에서 홈런 두 개였습니다. 염두에 든 부분이 있으실까요? 아니요, 따로 염두에 든 부분은 없었고 그냥 이제 3년 동안 뛰었던 부장이었으니까 아무래도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들어갔는데 어제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결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새로운 팀 티움에서 본인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. 일단 경기에 나갔을 때 어린 친구들 많으니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또 밝게 재밌게 이렇게 경기를 계속 임하고 또 승리하는 데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키움이 시즌 전 약체의 평가를 뒤로하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 비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저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약체라 생각하지 않았고 또 키움이라는 팀은 항상 상대팀으로 맞이했을 때 항상 그런 편견을 맞이했을 때 그걸 또 이겨내는 팀이 키움 히어로즈였기 때문에 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올 시즌 후배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많이 바꾼 그런 모습에서 좀 놀랐고 주장인 혜성일 필두로 저희도 이제 최선을 다하면 지금도 이제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만 앞으로 144경기 끝나고 이제 좋은 성적표를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최조환 선수 만나봤습니다.